세븐스 코드란 뭐냐면 삼화음 코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세 개의 음을 쌓아 올린 트라이어드 코드 위에 장 6도 음 혹은 단 7도 음 혹은 장 7도 음을 쌓아 올려서 음을 네개 쌓은 화음을 사화음,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세븐스 코드라고 합니다. 음이 네 개가 쌓여진 화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화음 코드, 즉 세븐스 코드의 종류가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음을 네개 쌓아 올린 기본적인 7화음 코드를 세븐스 코드를 만들어 보면 12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12가지를 확실하게 이론으로 알고 지판으로 나중에 천천히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음 코드 종류 12가지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종류에는 어떠한 만드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 공식을 적용하면서 찾아볼 텐데, 자,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사화음 코드의 세븐스 코드의 종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음 코드의 종류를 만들 때 공식이 뭐냐면 앞에 7화음이라는 것은 정의해서 3화음 코드 위에 6음, 7음, 장7음을 올려서 쌓아서 만든 4개의 화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힌트가 앞에가 3화음 코드의 종류에 3을 더하기 때문에 3화음 코드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 쉽게 말하면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그다음에 어그먼트 코드, 디미니시 코드, 서스포 코드가 있었죠? 이 각각의 코드의 종류에다가 6음, 7음, 장7음을 넣으면 7화음 코드 종류가 몇 개가 나오죠? 5 곱하기 경우의 수3 하면 10, 15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12가지라고 설명했죠? 자, 15가지가 다 존재하거나 쓰여지진 않고요. 거기에서 4가지, 3가지는 존재하지 않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뭐 실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쓰여지는 코드가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3화음의 코드 종류 중에 하나인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6음과 7음과 메이저 세븐을 넣어서 만드는 코드의 세븐스 코드가 나오고, 또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6음, 7음, 이 7음이란 건 단 7도예요. 그다음에 대문자 M7은 장 7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의 장 6도, 단 7도, 장 7도 음을 각각 넣어서 만든 세븐스 코드가 있고, 또 디미니시 3화음 코드에서 장 6도, 단 7도, 장 7도 음을 넣어서 만든 거. 서스포에서 장 6도, 단 7도, 장 7도 음을 넣어서 만든 12가지 종류의 세븐스 코드가 있는데, 자, 공식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쉽죠? 트라이어드 코드 종류 쉽진 않네요. 다섯 가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 어그먼트, 그다음에 디미니시, 서스포에다가 각각의 코드에 6, 7, 장칠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C 코드로 들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게으름이고 코드이기 때문에 C 트라이어드를 먼저 쌉니다. 그러면 도미 소리죠? 자, 해볼게요.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메이저 트라이어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자, 6도, 장 6도 음은 뭐죠? 게으름으로? 라입니다. 라. 그쵸? 장육도니까 라입니다. 라 플랫이나 라 샵이 아닙니다. 자, 쌓아 올리면 메이저 트라이어드 C 메이저 트라이어드인 1도, 장 3도, 완전 5도, 도미솔. 그다음에 6음을 올리면 이게 바로 C6
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찾아보는 건 이따가 찾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를 들려드리면 일단 도미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코드 있죠. 거기서 그냥 라 자리를 찾아서 쳐주면 이게 바로 C6라는 코드예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뭐 보사노바나 재즈에서 좀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뭐 일반 팝 가요에서도 물론 쓰이고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만든 원리를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6음을 넣으면 C6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는 납니다. 원래 코드는 이거였는데 6를 넣으면 그 다음에 코드 또 찾아보겠습니다. C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1도 3도 5도 도미솔에 뭐예요? 이 7. 이 그냥 숫자 7은 코드에서 그냥 숫자 7은 단칠도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코드 쌓아 올릴 때 옆에 제가 소문자 뭐 M 마이너 7을 쓰지 않고 플레이스로 쓰는 이유는 이 도수를 우리가 음정을 표기할 때는 7 옆에다가 소문자 M도 쓰긴 하지만 코드를 헷갈리니까 코드 숫자 7의 그냥 7은 단칠도입니다. 마이너를 쓰지 않습니다. M7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7은 단칠도고 장칠도만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드 표기에서는 단칠도를 반음 내렸다 해서 플랫7이라고 씁니다.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칠도인 C 플랫을 넣으면 C7이라는 코드가 납니다. 자, 공식이에요.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단칠도를 넣으면 단칠도 음을 넣으면 어떤 코드의 세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C 코드에서 보기 때문에 C7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자, C 코드에서 C 플랫을 넣어보면 C7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잡던 코드죠. 그게 바로 C 플랫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6 코드가 나오고 7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도미솔 1도 3도 5도에 장7도음을 C를 넣으면 어떠한 코드의 메이저 7이 됩니다. 자, 루트가 C, 우리는 C 트라이어드를 썼기 때문에 C 뒤에 장7음을 넣었다고 해서 메이저 7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D부터 시작한 D 트라이어드에 장7도 음인 도샵을 넣었다 그러면 D 메이저 7이 되는 거죠. 만약에 E부터 시작한 메이저 트라이어드 미솔샵 C인 E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장7도 음을 넣으면 E 메이저 7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C7 지금 찾아보는 거에서 제가 순간 이 C7 잡았을 때 5도가 빠졌잖아요. 자, 그건 이따 찾았을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코드에서 기타에서 그리고 코드 이론상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코드란 건 최소 3개를 이상이 동시에 울려서 나는 걸 코드라고 해요. 3개 최소 단위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코드의 시작 뭐라고 했죠? 트라이어드부터가 코드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화음은 화음이라고 하죠. 음정. 세 개를 같이 울리면 그게 바로 코드라고 합니다. 3화음부터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7화음은 네 개가 울리죠. 근데 네 개가 울리는데 코드는 세 개만 울려도 코드라고 해요. 그렇다면 세븐스 코드에서 최소로 잡는다 그러면 뭐가 빠질 수 있냐면 5음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루트,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3음, 왜냐하면 메이저냐 마이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음을 넣습니다. 나머지 5음은 뺄 수 있다. 그건 음악의 원리상 5음이 가장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주 루트는 뭐 기본이니까 뭐 기둥이니까 뺄 수 없고 그 다음에 3도는 이게 성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메이저냐 마이너냐
그리고 오음은 일단은 제끼고 제끼고 칠도는 그 칠도가 사화음이냐 사화음이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칠도는 들어가고 오도는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중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가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화성악 편곡할 때도 그렇고 오음을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기타에선 특히나 기타 이 메커니즘상 6줄에서 손가락 이렇게 잡을 때 항상 1도, 3도, 5도, 7도를 잡기가 쉽지 않는 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거기다가 텐션까지 있다고 배울 텐데 텐션까지 넣으면 더 잡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 대신 그 3개만 잡으면 또 코드의 울림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 C7 코드를 잡을 때 이론상으로도 오도를 생략해도 된다고 해서 생략을 하고 잡아서 코드의 색깔을 제대로 내줬기도 하고 또 때론 기타의 특성상 기타는 이런 거 있어요. 중요한 3도까지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딱두 개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코드라고 볼수 없는 1도와 5도만 잡을 때도 있고 1도와 3도만 잡을 때도 있고요. 1도만 7도만 잡을 때도 있어요. 일명 파워 코드라고. 딱두 개만 잡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기타에서는 또 그거조차도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상으로 5도는 생략할 수 있고 최소 루트 3도, 7도만 잡아도 코드라고 인정을 하고 또그세 개만 잡아도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냅니다. 뭐 재즈 같은 거에서 특히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세 개만 잡거든요. 1도, 3도, 7도만. 그래도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음이 왜 빠졌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생략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은 코드의 울림을 들어보는 걸로만 일단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개를 찾았어요. 뭐냐면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그냥 세븐, 단칠도를 눌러서 그다음에 장육도를 눌러서 식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루트만 바꾸면 그또 다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2가지 뭐 다른 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음정 계산해서 E7을 만든다. 그러면 미 솔샵 C에서 단칠도인 레를 넣으면 E7이란 코드가 될 거고 E 메이저 7이 만약에 만들고 싶다 하면 베이스만 E로 해놓고 트라이드를 만들어주고 미 솔 C에 또 장칠도음인 D 샵을 올려주면 E 메이저 7이 됩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외울 거는 이겁니다.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6도를 넣으면 6가 되고 어떤 코드에 단칠도인 7음을 넣으면 어떤 코드에 7이 되고 또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장칠도를 넣으면 어떠한 메이저 코드에 메이저 7이 된다 해서 C 메이저 메이저 7이 아니라 C 메이저 7 코드라고 합니다. 일단 C 키로 예를 들었을 때 자, 세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 트라이어드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너 트라이어드 종류. 자, C를 예로 들면 도, 미 플랫 솔, 개 이름으로. 자, 도수로는 루트, 그다음에 단삼도인 플랫 삼도로 표기했고, 그다음 완전 오도, 오도 이렇게 해서 루트 플랫 삼도 오도라고 이렇게 또 약식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루트 플랫 삼도 오도가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기본 조건이죠. 거기다가 뭐요? 장6도를 추가하면 우리가 가끔씩 봤던 어떠한 마이너 6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잡아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마이너 코드 있죠? 자, 이 C 마이너 코드에서 6음을 잡아볼게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코드. 우리가 보통 트로트 같은 데서 엔딩할 때 나오는 이 코드의 색깔이 마이너 6의 또 코드임을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떠한 마이너 식스란 코드는 마이너 트라이어드에 장 6도 음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 트라이어드에 루트 플랫 3도 5도에 단7도를 넣어보면 도 C 코드에서 단7도는 C 플랫이기 때문에 C 플랫 음을 넣으면 C 마이너 7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 마이너 7. 자, 이 코드는 도, B 플랫, 솔, C 플랫이 C 플랫을 잡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 미 플랫, 솔, 마이너 트라이어드에 장 7도, 7음, 그냥 C죠. 넣어보면 C 마이너 메이저 7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가 됩니다. 일단은 코드 울림이 오묘하죠. 자, C 마이너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이지 않지만 재즈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자, 제가 조금 후에 또 일반 가요나 팝에 많이 쓰이는 유용한 코드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우리가 6개를 찾았습니다. 어떠한 코드의 6, 7,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코드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 또 요금을 넣어봅니다.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의 조건은 루트 3도 샤5죠. 뭐 음정으로 표현하면 1도, 장3도, 그 다음에 증 5도.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의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장 6도 음인 C로 봤을 때 6음 라를 넣으면 어그먼트 6라고 나올 것 같은데 어그먼트 6란 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울림이 5음과 6음이 반음으로 부딪히는 안 좋은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코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루트 3도, 그다음 샤5 증 5도의 단7도인 C 플랫을 넣으면 이게 바로 C7 코드인데 5음만 올렸다 해서 C7 샤5라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예를 들면 이 코드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아, 어그먼트 코드에 단7도를 넣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7 샤5라는 코드도 이것도 제가 그냥 쳐보면 이런 코드도 존재합니다. 재즈에서 그리고 일반 팝에서 가끔씩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세븐스 코드의 종류를 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7 샤5라는 코드를 찾아봤습니다.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 단7도를 넣으면 어떠한 코드의 7 샤5 코드가 됩니다. 자, 오늘은 C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C7 샤5. 자, 또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C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루트 장3도 증오도에 또 장7음인 C를 넣으면 이 코드는 뭐라고 불렀냐면 C 어그먼트 메이저 7이 아니라 C 메이저 7에 5음을 올려줬다 해서 C 메이저 7 샤5라고 합니다. 자, C 메이저 7하고 비교해 볼까요? C 메이저 7 보면 루트 3도 5도 7도죠. 여기 보면 어그먼트는 루트 3도 5도를 올려줬다 해서 5도만 제자리로 해주면 메이저 7이잖아요. 아, 메이저 7 코드에서 5도를 올려준 코드가 바로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 장치름을 넣은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6음, 7음, 메이저 7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는 뭐였냐면 루트 플랫 3도, 플랫 5도. 음정으로 말하면 1도, 그 다음에 단 3도, 그 다음에 감 5도가 디미니시의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6음을 넣어보면 C를 예를 들었을 때 도, 미 플랫, 솔 플랫, 그 다음에 라를 넣으면 여기 표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C 디미니시 7. 황당하죠? C 디미니시 6도 아니고 C 디미니시 7이라니. 자, 여기서 디미니시 코드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악에서 디미니시라는 코드라든지 디미니시 스케일이라든지 이거의 성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격, 성깔이 단삼도예요. 단삼도로 무조건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루트부터 시작해서 3음도 단삼도, 3음에서 5음도 단삼도, 5음에서 그 다음 음도 단삼도, 다 단삼도로 엮여진 코드와 스케일을 디미니시라고 합니다.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장 6도음을 넣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래서 디미니시 트라이어드를 잡아보면 도, 미 플랫, 솔 플랫, 그 다음에 라를 쳐보면 이런 디미니시 7의 코드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코드 볼게요. 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몇 도? 단 7도 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단 7도음을 넣어보면 C 디미니시 7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나요? C 마이너스 7의 플랫 5다 라고 나왔습니다. C 마이너스 7 한번 볼까? 그러면 C 마이너스 7의 조건은 루트 플랫 3도 5도 플랫 7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플랫 5는 루트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과 차이점이 있다면 5도를 반음 내렸냐 안 내렸냐 차이라고 해서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7을 넣으면 코드는 바로 어떤 코드에 마이너스 7 플랫 5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쳐보면 이런 마이너스 7 플랫 5라는 코드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장 7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도, 미 플랫, 솔 플랫 다음에 장 7음인 C를 넣으면 이 코드 또한 존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5도와 7도가 이 간격이 솔 플랫과 C는 증 3도에 그리고 이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와 장 7도는 일단 코드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울림이 나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스포 트라이어드의 6, 7음, 6, 7, 장 7을 넣어보겠습니다. 장 6도, 단 7도, 장 7도를 넣어보면 자, 서스포 트라이어드를 보면 우리가 구성이 뭐였죠? 1도, 완전 4도, 완전 5도가 서스포 트라이어드의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서 6음인 6을 넣으면 서스포 6가 될 텐데 이것도 서스포 6란 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미련 없이 네, 잊어버리시고 자, 그 다음 또 서스포 트라이어드에 단 7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서스포 트라이어드 도 C로 예를 들면 도파 솔이죠. 자, 거기서 단 7도 음인 C 플랫을 넣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봐왔던 코드가 나옵니다. 어떠한 코드? 세븐의 서스포란 코드. 그쵸? 많이 어디선가 많이 봤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세븐 서스포 코드. 아주 뭐이 코드는 널리 널리 많이 저기 뭐야 쓰여집니다. 자, C 서스포 코드와 C 서스포는 다릅니다. 왜냐면 C 서스포는 그냥 서스포 트라이어드인 거고요. C7 서스포는 4화음인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4개의 구성음으로 된 세븐스 코드인 거고요. 그냥 뭐 세븐이 없이 그냥 서스포라고 나온 코드는 아, 1도, 4도, 5도 3개만 만든 트라이어드 코드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몰랐을 때는 서스포만 나왔다 하면 그냥 뭐 자기가 애운 서스포 코드 무조건 치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왜냐면 같은 형제지간이 때문에 이 코드는 서스포 코드, 세븐 서스포든 그냥 서스포든 형제니까. 왜냐면 이 트라이어드가 네, 트라이어드가 예를 들면 동생, 그다음에 세븐이 한 음이 더 많기 때문에 형 해서 저기 뭐야 동생과 형인 거죠. 그래서 코드의 색깔이 차이 나긴 하겠지만 같은 서스포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뭐 모를 때는 그냥 아는 서스포코드 치시면 돼요. C7이 모르면 그냥 C서스포 쳐도 되고 C서스포가 모르면 C7 쳐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곡의 아니면 편곡자의 의도대로 표현은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틀린 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스포 트라이어드 1도, 4도, 5도에 장칠도인 메이저 7 음을 넣으면, 실을 넣으면 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파와 이 4도와 7도의 간격이 음악에서 아주 부딪히는 관계의 음정이에요. 증사도라고. 음악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정이 뭐냐면 감이도와 그 다음에 증사도가 있는데요. 증사도가 바로 이제 트라이톤이라는 건데, 증사도 음정이 파하고 시까지는 증사도예요.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파하고 C의 음정이 별로 좋은 음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음정은 그 단위 감이도로 부딪히는 거. 예를 들면 도하고 C하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자, 아무튼 그래서 C 서스포 트라이어드의 메이저 세븐은 C 서스포 메이저 세븐이란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존재하냐? 서브스포의 7화음은 C7 서스포만 존재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화음의 종류에서 보면 찾을 수 있는 게 6, 7, 메이저 7, 3개, 또 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해서 6개, 또 어그먼트에서는 2개를 건졌습니다. C7 서스, 샤5, C 메이저 7, 샤5 해서 8개, 그 다음에 디미니스 7, 9개, 마이너 7 플랫 5, 10개, 7 서스포 11개. 자, 나머지 한 개는 뭐냐 하면, 또 추가를 하자면 굳이, 자, C7 플랫 5라는 코드가 또 존재합니다. C7 플랫 5라는 건 뭐냐면, C7 코드에 여러분들이 앞에 코드를 먼저 보시면 좀 쉽습니다. C7 코드에, C7 코드, 우리가 C 트라이어드에 플랫 7 넣은 거죠. 여기에 5음, 소리인 5음을 플랫 내렸다 해서 C7 플랫 5 코드까지 해서 12개가 나옵니다. C7 플랫 5라는 코드는 또 이런 코드인데요. 요것도 뭐 가끔씩 요즘 나오는 가요들에는 종종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특히 재즈에서는 많이 쓰이고요. 자, 저도 이런 코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인 코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찾아봤냐면, 7화음 코드에, 죄송합니다. 세븐스 코드에, 자, 세븐스 코드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븐스 코드의 종류를 세븐스 코드의 종류를 자,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3화음은 배웠고 오늘은 4화음 코드, 즉 세븐스 코드, 영어로 하면 세븐스 코드라는 걸 배웠는데, 이 세븐스 코드란 3화음 코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트라이어드에 각각의 트라이어드 5가지 종류 위에 6음, 장육도음, 단칠도음 혹은 장칠도음, 메이저 세븐 음정을 쌓아 올려서 만든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먼저 6음을 넣으면, 얘를 C 코드로 들면 6음을 더하면 C6가 되고요. 어떤 코드의 6 코드로 C6 코드라고 읽고, 또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단칠도음을 넣으면, 또 얘를 C로 들면 C에다가 C 코드에 단칠도인 C 플랫을 넣으면 C7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어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7 앞에 숫자가 없는 것은 단칠도입니다.
헷갈리시면 되고요. C 메이저 세븐, C7 코드라고 하고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장치름인 그 장치름을 대문자 M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 메이저 세븐 코드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메이저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코드 종류 세 가지를 찾아봤고요. C6, C7, C메이저 세븐.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코드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6, 7, 메이저 7이다. 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자, 그 다음에 2번 그룹 또 설명드리면 마이너 트라이어드 종류에서 또 6, 단칠도 그 다음에 장칠도를 넣어보면 C, 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을 만들 수 있다. 자, 여섯 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서 또 6음, 그 다음에 단칠음, 장칠음을 넣어보면 어그먼트에서는 6음이 존재하지 않는 코드고 단칠도인 C 어그먼트의 7음, 단칠음을 넣으면 이게 바로 C7 샤5다 하고 아예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코드 7 샤5는 아 이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 플랫7만 넣은 거구나 라고 아시는 또 반대로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의 장치름은 C 어떠한 코드의 메이저 7 샤5다. 반대로 메이저 7 샤5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메이저 7 트라이어드의 샤5 5만 올려준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어그먼트 계열의 7은 C7, 샤5, C메이저 7, 샤5 두 개 뿐이다 라고 일단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는 6, 7, 메이저 7, 마이너 트라이어드 계열에서는 한 음을 더 추가하는 게 C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앞에 이 C냐 D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뭐 D부터 시작하면 D겠고 E부터 시작하면 E겠죠. 얘만 C를 먼저 기준으로 든 겁니다. 자,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 나올 수 있는 또 세븐스는 세븐 샤5, 메이저 세븐 샤5다. 외우세요. 이제 이거는 암기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찾아봤고 자, 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디미니시에다 6음을 넣으면 이게 바로 진정한 디미니시 세븐 코드고 디미니시에서 단칠도를 넣으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라는 코드. 옛날 뭐 7080이나 예전 곡들에는 이 코드가 많이 안 나오지만 요즘 곡들 발라드라든지 요즘 곡들은 이게 뭐 거의 뭐 필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랑 이 코드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곡들을 발라드라든지 뭐 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꼭 아셔야 됩니다. 디미니시에 단칠도를 넣은 거. 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 또 나올 수 있는 코드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디미니시 7과 마이너 7 플랫 5 계열이 디미니시 7의 아니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의 세븐스 화음이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스포에서는 딱 하나만 존재하죠. 세븐 서스포. 아 이게 바로 서스포 트라이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계열의 세븐스 코드다. 즉 C 서스포와 C7 서스포, 서스포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4화음에서요. 왜 4화음이라고 제가 강조하냐면 5화음, 6화음도 있어요. 뭐냐면 그걸 뭐 텐션 코드라고 해요. 5화음, 5개를 쌓아있다고 해서 5, 6개를 쌓아서 6. 그렇지만 그 5화음부터는 화음이라고 4화음, 5화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세븐스 텐션 코드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3화음 코드, 트라이어드 코드 저번 시간에 배웠고 오늘 코드의 기준이 되는 4화음 코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3화음과 4화음이 기준이 되는데 3화음을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3화음 트라이어드 종류 5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코드들만 세븐스 즉 4화음 코드들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메이저, 마이너, 어그먼트, 디미니시, 그 다음에 서스포 트라이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 화음, 4화음만 외워두시면 좋아요. 메이저는 뭐였죠? 6, 7, 메이저 7. 자, 마이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는 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그 다음에 뭐였죠?
어그먼트에서는 세븐 샵 파이브, 메이저 세븐 샵 파이브 두 개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디미니시, 디미니시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와 디미니시 세븐, 즉 디미니시 세븐과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두 가지. 외우세요. 지금 저는 외웠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스포에서는 하나 커졌죠? 세븐 서스포. 그리고 이렇게 해서 메이저 트라이오드 종류와 세븐스 트라이오드, 세븐스 사화음, 용어가 헷갈려요. 사화음의 세븐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머리로 일단은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 원리는 뭐 앞에 설명했듯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 쉽죠? 이해하는 거 쉽죠?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3개 넣고, 마이너 트라이어드에 3개 넣고, 어그먼트에 67 메이저 세븐 넣고, 드미시에 67 메이저 세븐 넣고, 서스퍼에 67 메이저 세븐 넣고,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요거는 뭐 옵션입니다. 세븐 플랫 파이브는 여러분들이, 아, 요 코드도 존재하는구나. 옵션으로 하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이론상의 원리와 그다음에 암기로서 코드를 종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알아봤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 교환을 보시면 사함 코드의 구조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이거 표시된 별표 표시되어 있는 코드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매우 실용적인 코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세븐스 코드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팝, 가요, 우리가 재즈를 할, 아직은 재즈 블루스를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재즈 블루스 할때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요, CCM, 뭐 팝, 이런 매우 실용적인 음악들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할 실용적인 코드들이 바로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6 코드, 7 코드, 메이저 7 코드. 그다음에 마이너 6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마이너 7 코드. 마이너 메이저 7 같은 경우도 정말 본 적이 거의 뭐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팝 가요 CCM 쪽에서는, 네, 이건 재즈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코드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6, 7, 메이저 7 코드, 그다음에 마이너 7 코드. 자, 어디서 외우는지는 이따 곧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인 7도 재즈에서는 많이 쓰이는데요. 일반 가요나 막 그런 것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들만 먼저, 아주 흔한 것들만 별표를 해놨습니다. 디미니시 7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옛날 곡들은 뭐 많이 안 나오지만 요즘 곡들은 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플랫 파이브 계열, 그 다음에 세븐 서스포 계열. 그래서 총 8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자, 7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시면 찾을 줄만 알아도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즉흥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서 연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먼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븐 샵 파이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할 텐데, 찾을 줄만 알면 아주 또 그런 곡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선적으로 실용적인 것 먼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흔하게 쓰인. 제가 왜 또, 이거 나 아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뭐냐면, 왜 몰라? 나 C7 알고, C 메이저 7 알아. 뭐, C 마이너 7 쉽잖아. C 디미니 7, 그건 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의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본 코드에서 잡으란 소리가 아니라 요 위에서
6코드, 7코드, 메이저 7코드, 마이너, 예를 들면 마이너 7코드, 예를 들면 이렇게 워드 포지션에서든 잡으란 소리입니다. 다섯 가지 포지션, C 디미니시 7코드, C 마이너 7 플랫 5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란 소리입니다. 다섯 가지 폼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다섯 가지 폼에서. C7 서스포도 나 그거 알아. 여기 있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아주 이런 이거 하나 말고 어디 포지션에서든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별표 쳐진 것들은 다섯 가지 폼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찾을 줄만 알아도 돼요. 이 근처에 했구나. 5도니까 올리면 샤파이브 이 정도.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 쳐진 거는 다섯 가지 폼에서 또 외우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